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오늘은 김포에 사시는 분입니다. 여성분이고 1964년생입니다. 이분이 퇴직한 남편과 함께 김포에서 비닐하우스를 해서 채소 이런 걸 좀 농사를 짓고 싶다 이렇게 저에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도 괜찮느냐 아니면 하지 말고 그냥 노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주를 어떤 식으로 접근 들어가서 설명을 해야 할까요? 남편과 함께 비닐하우스를 하려고 한다. 땅을 일구어서 그러면 이때 문서라는 것을 무엇으로 봐야 하는가? 땅을 무엇으로 봐야 하는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요즘 강조하지만 지지끼리 해석을 잘하면 모든 정답이 거기에 다 있다. 그러니까 너무 육친에 얽매여서 그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 하지 말고 지지관계, 지지끼리의 관계를 공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주를 정복하는 듯 쉽다.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사주 갑진 을해 개요 을매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여기에서 퇴직한 남편과 김포에 가서 땅에 비닐하우스를 하겠다는 거지. 비닐하우스. 그리고 여기에서 채소를 심겠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채소. 근데 이것이 괜찮냐? 아니면은 망하니까 하지 않는 게 좋냐? 예스냐 노냐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기서.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 들어가냐? 사주는 정확하게 답변이 이루어져야죠. 정확한 답변이. 감과 촉으로 하면 안 되겠죠. 개수를 갖고 있는데 이때 여기서 이 인성이죠. 여기는 편인이죠. 편인. 자, 인성인데 편인인데 인성은 뭘 이야기하냐면 편인은 인성은 문서, 서류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창업할 때 문서, 계약 이 부분이 여기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걸 봐야 하는지 창업을 하고 뭔가 하는 거니까 아니면 땅과 관련된 거니까 이 글자를 봐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 글자냐 이 글자냐 해석에 대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쉬운 것은 벌써 여기서 답 하나는 줬죠. 남편과 함께 하니까 이 사주 남편은 뭐냐 여기에 있네. 정관이죠. 정관. 남편이 딱 있네요. 자, 남편과 어떤 일을 도모하고자 한다.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냐 땅이라는 거지. 흙이겠죠. 땅, 건물, 집, 상가 이렇게 보겠죠. 근데 여기서도 또 그 부분에서 땅에 관계된 부분은 일단은 개입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얘가 조금 더 무사하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채소를 하는 것이니까 채소는 여기에 이 묘를 갖고 이야기하냐 해석의 간목을 이야기하냐 진석의 을목을 갖고 이야기하냐 설명이 돼야겠죠. 자, 이 사주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이분이 진짜 이 지금 현재 54세 기사대운에 들어왔는데 60세입니다. 여기서 기사대운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이 나이에 과연 예스 성공하느냐 아니면 노 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지지끼리의 관계를 잘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지지끼리. 일간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얘들끼리 완벽하게 해석이 돼주면은 그 다음에 좀 수월하겠죠. 그때 육친을 들이대겠죠. 얘가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라는 글자가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진토, 신랑과 어떤 일을 도모하고 땅에 관련된 이 글자가 지금 굉장히 핵심이고 중요한 글자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런데 얘를 대입시켜보자. 사자를 대운해서 사가 들어와 있는데 사를 이 안으로 대입시켜보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겨울이죠. 이 계절은 진. 겨울이니까 당연히 비닐하우스를 칠 수 있겠죠. 하우스를 할 수 있겠죠. 겨울이니까
그냥 맨 땅에 하면은 채소가 다 죽으니까 당연히 비닐하우스 무토를 갖고 치야겠죠 이게. 자 그런데 진이라는 걸 보자 진. 진은 분명히 습토죠 습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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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을개무라고 지장간이 있습니다. 을개무 지장간. 을목이 있다. 개수가 있다. 무토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진이라는 글자는 이 안에는 을목이 꿈틀꿈틀 틀을 땅을 뚫고 나오고 여기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뭘만 주면 되냐? 햇빛만 주면 좋겠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아니면 빛을 줘라. 온실을 달라 이렇게 보겠죠. 햇빛 줄래? 온실 줄래? 주면 자기는 싹을 틔우겠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진에 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 그럼 사는 뭐냐? 사는 당연히 화기죠. 화. 근데 이 지장간에는 무경병이라고 해서 병화와 무토는 이것은 따뜻한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온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따뜻한 온기를 갖고 있으니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따뜻한 무토하고 병화가 온기가 들어가면 이 습한 땅 진 속에 있는 을목이 음에 좋아하겠죠. 아이고 좋아하겠죠. 병화가 들어오고 얘가 들어오니까 이럴 때 을목이 뭐라고 그러냐 발아 싹이 튼다는 거죠. 바라는 거죠. 바라. 싹이 튼다는 거죠. 바라. 그러니까 얘는 진이라는 글자는 근본적으로 사라는 글자를 좋아하더라 이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도 틀려요. 사가 있는데 만약 진대운이 들어왔을 때 이때 이 사화가 진대운이 들어온 걸 반기느냐 진이 있을 때 사화가 들어온 걸 반기냐 누가 더 좋아하느냐 이것도 분명히 해석이 되지. 얘가 훨씬 좋아하죠. 진이 사와 두름을 반기고 사가 진이 두름 얘는 조금 손해를 보죠. 희생을 하니까 얘는 희생하면서 음에 좋아해줘. 왜? 내가 너 도와주면서 네가 막 쑥쑥쑥쑥 자라는 걸 보니까 도와주고도 기쁜데 얘는 도와주고 희생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진이 들어오니까 얘는 습한 거니까 열심히 도와줘야겠죠. 도와주고 희생을 하겠죠. 그런데 얘는 도와주고 현실적으로 얘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이제 이어서 통변을 해보자. 진토 속에 신랑, 진토, 무토가 있다. 신랑과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땅을 가지고 비닐하우스, 이걸 겨울이니까 비닐하우스를 해서 사화가 사대운이 들어오니까 화생토를 해주는데 과연 얘가 이 안에서 신랑과 어떤 일을 함께 하는 일이 괜찮느냐? 싹이 도달하니까 당연히 채소에 관계된 거죠. 그러니까 채소 농사는 분명히 이걸로 볼 때는 잘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아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사가 들어와서 이걸 괜찮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거래운 자리잖아요. 거래운 이게 거래운 이걸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와서 얘한테 어휴 정말 좋은 생각하셨다. 합시다. 저는 이렇게 답변했죠. 합시다. 해야 합니다. 지금 갑시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정말 좀 능력이 돼 있으면 더 많이 땅을 좀 임대를 해서라도 비닐하우스를 본격적으로 더 많이 특공장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면 63대 61, 62, 63, 64 이렇게 되겠죠. 한 4, 5년이죠. 4, 5년 정도는 뭐냐 앞으로 내년 갑진년 을사, 병호, 정미가 들어오면서 을사, 병호, 정미 일단 여기서는 히트를 치겠죠. 이 히트 칠 때 절대 노하우를 잘 터득해놔라. 그 다음에 무진이 들어온다. 무진이 들어올 때는 얘가 들어올 때는 조금 이때보다는 좀 약해진다. 그러니까 이때는 실력 갖고 가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도 괜찮다. 손에 안 본다. 일단 치보자 이걸 얘기해 줘. 좋은 찬스에서 기회를 잡아서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노하우를 많이 터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다. 이 3년이란 세월에 이때를 제대로 돈도 벌면서 잘 노하우를 터득해서 이 무진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가자. 너무 여기서 먹고 놀고 먹고 돈 벌고 여기에서 노하우를 터득하자면 여기서 좀 아픔을 겪으니까 이렇게 사주를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주는 유라는 인성을 편인을 찾아서 이걸 가지고 들이대서 사이축 합이 되니까 문서를 잡아라 할수 있느냐 그런 면도 볼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 글자를 보지는 않는다 이걸 얘기죠. 만약에 여기서 사 속에 있는 것이 병화가 신 속, 유 속에는 신금과 병신합 수로 변해버리면 화의 기운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데 재성이 없어지는데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어차피 인생은 공존해와요. 실패와 야 좋은 거와 나쁜 것이 공존해오죠. 이때 이 자리는 분명히 발복을 하겠죠. 사가 들어오면서 사와 묘와의 관계를 해석해보면 금방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저를 하신 분에게 당연히 해야 한다. 하십시오 하는 것이고 남편과 관계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정말 이분은 저에게 상담하면서 상담 잘 받았습니다. 저에게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저한테 전화상으로 했죠. 자, 저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할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가 들수록 묘에 관계된 거 이게 지금 업무 일에 관계된 건데 여기에서도 이 사화는 아니 묘는 사화를 반기죠. 좋죠. 니나노 들지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이렇게 하죠. 좋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사회상충이죠. 사회상충 이런 부분이 정확히 상충인데 흉충이냐 길충이냐 흉한 거냐, 길한 거냐, 합인데 흉한 거냐, 길한 거냐, 이런 부분이 해석이 되면은 사주 분석이 너무 재밌죠. 눈에 다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주는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질문이 남편과 땅을 가지고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해서 채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그런데 사주에 들이대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 잘 맞더라. 그래서 오케이, 예스 하자, 빵빵 치고 나가자 이렇게 설명한 사주입니다. 이게 불과 얼마 전 사주 상담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지를 잘 해석하면 설명할 때도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빵집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기계를 다루는 일을 하려고 합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할때 그런 부분에 대한 거에 예를 잘 들이대면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아, 괜찮겠구나.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아니다. 이건 하면 안 된다. 보인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사주에서 사와 진의 관계, 사와 진의 관계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태어난 달에 있을 때, 진. 태어난 달에 사가 있을 진에 있을 때는 더욱더 진은 사화를 반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반기죠. 제발 와라. 이걸 얘기해 주죠. 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한번 통별할 때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